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제108회기 총회 주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의 제목으로 전국 13개 시도 기점의 치유 세미나와 연합 부흥 성회를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회의 첫 번째 일정으로 경기 지역에서 열린 성회가 고양시에서 위치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관련 내용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전국 13개 시도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치유 세미나 및 연합 부흥 성회가 지난 10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장 통합 제108회기 총회 주제와 같은 주여 치유하게 소서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성회는 치유, 말씀, 전도, 기도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치유 순서는 서울 북로 회장 임종환 목사, 말씀은 서울 서북로 회장 김대동 목사, 전도는 경기노 회장 김윤태 목사, 기도에 서울 강선호 회장 최남수 목사가 강의했으며 이어진 통성기도 시간은 제자광성교회의 박한수 목사가 인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은 이번 치유 세미나와 연합 부흥성회가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번 집회를 통해 위기의 때에 통합교단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유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전국 13개 시도별 치유 세미나 및 연합 부흥성회를 갖게 된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의 현실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출석률이 20, 30%가 떨어지고 젊은 세대가 절반 이상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통합교단부터 먼저 치유받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뜨겁게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연합 부흥성회를 갖고 있습니다. 치유 세미나에 이어 진행된 연합 부흥성회는 참석자들의 찬양과 기도 시간이 이어졌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가 새 시대의 새 일꾼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복음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사명은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의 진정한 재부흥의 소망을 꿈꾸는 예장통합총회. 성경에는 미스바 광장에 모여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한 것 같이 이번 전국성회를 통해 중보하는 간절한 기도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위로로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시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사역 전략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출간 기념회가 지난달 26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열렸습니다. 대표저자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영근 대표는 이번 대주제를 다음 세대, 온라인, 소그룹, 개인, 교회 등의 영역으로 분류했고 교회 리빌딩, 외로운 크리스천 등 10가지 키워드에 한국교회 트렌드를 담았다면서 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OTT 크리스천을 2024 한국교회 핵심 트렌드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이번 책의 기획 목적을 밝혔습니다.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의 출판 감사 예배가 지난 11일 군포 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연합 최기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일부 감사 예배에서는 분당 친구들교회 김만용 담임 목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어진 2부 기념식에서는 전 서울 장신대학교 총장 문성모 목사의 책 속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책의 저자 금포제일교회 권태진 담임 목사는 우리는 겸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며 이 책 속에는 아픔과 분노, 좌절 등에 대해서 성도들과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함께 극복했으면 하는 소원이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책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분노가 있고 이 책에는 나라 사랑이 있고 권력에 대한 실망도 있고 좌절도 여기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함께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좀 같이 극복했으면 하는 소원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청 기독선교회와 교구협의회가 지난 10일 나라와 구청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대문구청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는 선교회원들과 관내 목사 약 30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각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대문구청 기독선교회는 구청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직장선교단체로 1987년부터 전 직원의 복음화를 목표로 아침 기도회와 수요일 기독선교 예배 등의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추수감사절 및 성탄절 등 다양한 절기 행사 진행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어둠이 짙어져가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기 위해 함께 연합해 회개해야 한다며 이번 기도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길 바라는 마음인데 현지 상황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인 목회자 회장 감요환 목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요환 목사입니다. 네, 먼저 목사님이 계신 곳 안전한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내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이 가장 가까운 남쪽 지역인데요. 현재는 안전한 상태이고 그리고 어제까지 긴장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상전도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쟁의 여러 배경 중에 무게가 실리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서방 세계의 연결에 대한 반발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했던 헤즈볼라의 참여도 지역적으로 있었는데 이번 전쟁 현지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뭐 아직까지는 뭐 헤즈볼라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참전했다라고 언론이 나오고 있지만 실은 참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참전했다라면 이미 하마스가 침공했을 때 함께 공격을 했을 텐데 전면전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좀 드러내려고 이제 헤즈볼라 쪽에선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하마스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의 회복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아브라함의 협정을 통해서 점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최악의 방법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상전이 이미 준비가 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전시사항을 위한 임시정부가 야당과 여당이 합의하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도 시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선 가장 큰 고민은 인질도 있지만 가자지구 있는 민간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집트 쪽으로 가자지구 있는 민간을 이동시킨 뒤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 있는 물과 전기, 식량을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민간인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더 걱정스러운데 현지 목회자들이나 교민사회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 이제 여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한인교회 속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서 이제 대사관 측에 전달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메신저 이제 카카오톡이나 통해서 수시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제 사역부자분들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특별히 이제 남부 지방에서 이제 NGO 단체로 사역하신 분들은 움직이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현재 이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중동의 화염고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잇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땅 가운데 있는 믿는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땅을 회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인 목회자 회장 감요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총회를 마무리한 각 교단들은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변세권 총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면서요, 총회장 임기를 시작하신 소감부터 저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사회는 모든 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배경의 경지에 들어가 그 수위를 좀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더 높은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심정적으로 말하자면 선지자 하나가 죽어서 희생을 해야 한국교회와 또 한국 사회가 더 밝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교단은 각 교회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 상황에 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신학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합신총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 지원들을 연구위원회에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학교를 돕는 문제, 또 미래 교역자 수급 문제들을 연구하여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합신총회가 또 함께 고민하면서 잘 되도록 지원하고 함께할 생각입니다. 예, 급변하는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건강한 교단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예, 아직 우리 합신총회가 정한 통합 대상은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일부 교단들이 교회는 하나이니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자라는 구호 아래 통합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예. 우리 총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단이 교단다워지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또 연합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교류하고 연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아마 각 교단들의 공통된 현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자립 교회 또 개척 교회들을 살리고 지원하는 정책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나 우리 합신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라도 돕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여기서 목회자 부양위원회가 이 일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좋은 합신에 지원하게 되면 졸업 후에도 사명의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를 신학교와 노회, 총회가 함께 힘을 모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또 이단 사이비 문제,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우리 합진총회의 이제 강점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합진총회의 역할이고 자랑인데요. 이 말은 교회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함이지 스스로를 구분하여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를 돌아보자는 자세가 더 크다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의 이념대로 바른 신학으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합신총회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건 뭐 한국교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탈종교화가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는 교회를 조금 더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 혹은 차별금지법이 예. 국회에 이제 기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이런 류의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되고 가정이 허물어지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말살되는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 이미 우리 합신총회는 동성애 대책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입법을 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성경의 관점을 떠나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예. 한 나라라는 국가의 어떤 민족적 가치와 시민 정신에 의한 자발적인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미래 교육을 감당할 미래 교회를 그야말로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한 미래 교육이 아니라 교육 목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에 따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한 저울위에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달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개혁된 교회의 제반 신앙 고백들 및 교회 정치 질서의 양면에 의한 생명 활동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쏟아 나가야겠습니다. 미래 교육은 교육 목회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할 때일수록 신앙 공동체로 더욱 모여서 예배 생활에 치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들은 교회의 전반적인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합신교단 또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끝으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합신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기도하면 좋을지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동양 철학의 핵심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강조했고요. 서양 철학은 관계론적 공동체를 강조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오기 전에 이런 일반 은총에서도 공동체가 강조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인식의 깨달음이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도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더 넘어서서 이 자발적 공유주의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칼빈은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부자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이라는 책에서 앙드레 비엘레가 말하기를 교회 내 빈부격차 해소를 교회의 질서로 본다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요. 예, 예. 이것을 이 시대의 사명으로 잘 알아서 실천에 나갔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적 영역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 이웃 같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변세권 총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하루빨리 평화가 이뤄지길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시청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